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영지입니다. 저도 제가 왜 이렇게 갇혀있게 됐나 굉장히 의문이 많았는데 이제 그 나눔 플랫폼인 사랑의 열매역에 방문한 기부자들을 나눔의 길로 안내하는 영무원 역할 이어서 이렇게 갇혀있게 된 것 같습니다. 제가 중학교 전교회장이었을 때 이 사랑의 열매 배지를 친구들에게 많이 이렇게 권하면서 모금을 많이 이끌어냈던 게 저의 첫 번째 기부 활동입니다. 공교롭게도.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달을 쓰고 사랑의 열매 모델이 되었다니 굉장히 이제 가문의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. 제가 궁극적으로 목표하고 있는 바가 이제 기부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더 뜻깊은 방식의 기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게 저의 제 커리어의 궁극적인 목표거든요. 그래서 저한테 있어서 기부는 정말 큰 목적인 것 같고 나누면 나눌수록 모두가 행복해지니까 최대한 많이 나누자 하는 주의입니다. 저 혼자 갖고 있어봤자 사실 쓸 줄도 잘 모르고. 아 일단 저를 이렇게 모델로 써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. 많은 기부자분들의 통로가 되어주는 사랑의 열매,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열매라는 플랫폼이 더 큰 성공과 더 큰 인지도를 얻어서 많은 기부자들이 더 이 플랫폼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모든 나눔의 모든 나눔의 시작, 사랑의 열매. 얘들아 듣고 있어? 내가 그래서 대한민국 나눔 플랫폼 사랑의 열매.